있습니다. 김신비 배우, 범인들을 잡기 위해 꾸려졌던 팀 내에서 실제로 일하게 된다면 마주치기 싫은 유형의 팀원과 같이 일하고 싶은 팀원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네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일을 하게 된다면 마주치기 싫은 유형의 팀원, 그 다음에 같이 일하고 싶은 팀원이 누군지 궁금하다. 사이버 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팀이랑 같이 이제 팀에서 제가 외국에서 마주치고 네, 제가 영어로 드릴까요? 지금 아, 좀 써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팀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네. 이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랑 일 안 하고 싶다. 아 예. 팀 내에서 네.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범죄도시 4의 팀을 제외하고 넓게 생각을 해보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유형은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대책적인 부분이 아닌 논리만 늘어뜨린 그런 아. 유형이 아무래도 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동희 씨 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함께 맞아. 일하고 싶은.